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수 있을까? 이런 어느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5장이에요. 제발 저희 집을 도와주세요.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제 어린 딸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 아이에게 손을 얹어주세요. 얹어주세요. 그러면 살아날 거예요. 거들거들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은 야이로와 함께 가셨어요. 야이로의 집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 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애써 애워싸고 밀려 따라왔어요. 그 중에는 이 12년 동안 아픈 아줌 머니가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가진 돈으로 치료비를 다 썼지만 오히려 병이 더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 옷에 손을 대었어요. 그러자 바로 병이 나았어요. 여기 사람들을 지켜보겠죠? 예수님은 자기에게 병을 고치는 힘이 나간 것을 느끼고 아주머니와 대화하고 계실 때, 이 로이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맛있어요. 늦었어요. 딸님이 돌아가셨어요. 야이로는 너무 슬펐어요. 야이로의 눈물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아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야이로의 집에 가셨어요. 그 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큰 소리를 울고 있었어요. 슬퍼 보였어요. 야이로는 너무나 슬펐어요. 내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우리 아이가 살았을 텐데 딸이 죽었구나. 야이로가 말했어요.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고 있는 것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이 방에서 나가시오. 예수님이 사람들 모두 내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이의 몸을 있는 몇 명의 제자들한테 데리고 아이 방으로 들어갔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아이의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12살이 된 소녀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너무 놀랐어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좀 주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야외 이로 와 소년의 부모님은 놀랍고 기뻤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수 있을까?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했어요. 한 이야기를 더 읽어드릴게요. 자기 점심을 나눠준 소년이라는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4장이에요. 여기 너 점심 도시락이 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배가 고플 테니까 친구들과 나누어 먹어. 소녀는 신이 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잠깐만요. 소년뿐만 아니라 친구들도 함께 갔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소년과 친구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 없을 정도로 모였어요. 그날도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혼자 조용한 곳으로 가셨지만 사람들은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배에서 내리신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저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배가 고플 것 같았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자 어른만 세어도 5,000명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왔어요. 제자들은 어떻게 밥을 줄까 고민에 빠졌어요. 소녀는 예수님도 배가 몹시 고플 것 같았어요. 소녀는 엄마가 주신 도시락을 제자 앞에 가져갔어요. 예수님께 이 도시락을 드리고 싶어요. 소년이 말했어요. 제자는 소년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소년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렸어요. 소년은 작은 도시락을 드린 것이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은 점점 점심 도시락을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풀밭에 앉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제자들에게 음식을 떼어 주었어요.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먹고 배가 불렀어요. 남은 조각들 모았더니 열두 바구니가 가득 찼어요. 예수님은 소년과 친구들의 빙그레 웃음을 받아보셨어요. 점심도 사랑을 주어서 고맙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소년은 자기 도시락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예수님을 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소년도 행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빙그레 웃어서 그리고 예수님과 근처에 앉아 빵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네, 다음번에는 무을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라는 얘기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